안녕하세요. K-pop 샤크입니다. 방탄소년단 덕분에 다 죽어가던 레모나 회사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월 7일 엄청난 금액의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경남 지역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죠. 경남 지역은 실적 부진과 회계 부정으로 지난 2018년 3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는 12월 초에 한국 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만일 코스닥 시장 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경남 지역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경남 지역은 지금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에는 방탄소년단과 협업을 성사시켰습니다. 경남 지역은 1년 총 매출액 400억 원 중에서 레모나가 절반 이상인 210억 원을 차지한다. 경남 지역은 지난 11월 20일부터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내세운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를 전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레모나 방탄 패키지는 하트캔, 음료, 20 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제품마다 방탄 멤버들 개별 사진이 부착되어 있죠.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는 판매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전국에서 완판되는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지역 본사에는 레모나 방탄 패키지를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전화가 빗발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죠. 방탄을 모델로 내세운 전략이 크게 성공하면서 경남 지역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상장 폐지 심사에서 아주 유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모나 방탄 패키지 판매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총 매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상장 폐지 심사의 기준이 실적과 기업 윤리이기 때문에 지금대로라면 상장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경남 지역이 상장 유지가 된다면 방탄소년단과 협업을 성사시킨 것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이 지난번에는 미국의 바비 인형 마텔 회사를 살리더니 이번에는 우리나라 레모나 회사까지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네요. 지금까지 K-POP 샤크였습니다.